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조화 해석학의 기본기를 다져보는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두 번째 수업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나요, 교수님?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복습 좋습니다. 그 조화 해석학의 기본 개념이 뭐였죠? 모든 함수는 네. 삼각함수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함수를 쪼개면 삼각함수가 나온다. 네. 그래서 바로 함수에 대해서 들어가서 그게 삼각함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쉬운 예제인 정수론에서 자연수가 소수들로 분해된다. 이거를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자연수는 우리가 셀 수 있는 1, 2, 3, 4, 5, 6 이렇게 나타나는 숫자들이고요. 소수라는 것은 1과 자기 자신으로밖에 나눠지지 않는 숫자입니다. 2, 3, 5, 7. 네. 네. 그래서 그게 화학에서 원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6이라는 자연수는 2 곱하기 3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2랑 3은 소수이고 그것들의 곱으로 6이 표현이 되니까 네. 6이라는 애가 2랑 3의 결합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숫자로 15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해가 될까요? 3 곱하기 5. 네. 그렇죠. 좀 더 어려운 걸 해볼까요? 20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 곱하기 2 곱하기 5. 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2가 2개 필요하고 네. 5가 하나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풀의 아이디어는 원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함수에 적용한 건데요. 이 슬라이드가 풀의 급수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는 슬라이드인데요. 풀의 급수. 급수는 네. 무슨 뜻으로 급수라고 쓰신 건가요? 급수는 영어로 시리즈라고 부르는데요. 시리즈. 수열을 합한 겁니다. 시그마. 네. 시그마는 수열을 합한 건데 그러면 풀의 급수는 뭐예요? 풀의 급수는 풀의가 만든 급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요 밑에 나타나는 수식을 풀의 급수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함수를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풀의 급수를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요거를 또 함수로 이해를 하는 것일 텐데요. 네. 정의역이 0과 1인 함수 하나를 생각을 하고 x가 주어지면은 요것을 내뱉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풀의 급수라는 게 함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앞에 fx라는 게 있는 거네요. 그죠. 일단 여기에 보면은 이 기호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요게 뜻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처음에 앞에 a0가 있고요. 네. 이 큰 가로 안에 n에 1을 넣으면은 요런 텀이 등장을 하고요. 엔이 1일 때 요 값을 넣은 게 요 큰 괄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엔이 2일 때도 마찬가지로 요 작업을 하고요. 이제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한다. 그게 요게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그마가 엔이 1일 때부터 무한대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네. 이렇게 쭉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A0부터 시작해서 엔이 1일 때 요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엔이 2일 때 요 항을 더하고 이 더하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풀의 급수라고 부르고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A0랑 AN이랑 BN이 등장하는데 걔네가 무엇인가에 네.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네. A0부터 시작을 하면요. 네. A0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거 적분기호잖아요. 그래서 사실 얘가 기하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하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지금 F라는 애가 함수였는데 네. 편의상 이런 예시를 갖고 설명을 하면요. 네. 얘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쓰여져 있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X고 X가 1일 때 1이죠. 1이죠. 그래서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때 이 적분기호가 의미를 하는 게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의 밑변의 넓이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A0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0하고 1이 등장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X가 0부터 1까지만 우리가 고려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 DX와 이 적분기호 사이에 F가 등장하는데 걔는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고려할 것인지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제 이 전체가 의미를 하는 거는 이 밑에 면적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F가 주어지면은 적분을 통해서 A0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으로 AN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AN도 보면은 A0와 요 안에 복잡한 게 들어가 있다는 차이점만 제외를 하면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네. 이게 의미를 하는 건 뭐냐면은 이번에는 어떤 그래프를 생각하냐면 요 안에 들어있는 요 L 그래프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요런 형태로 생겼거든요.
얘가 n이 1일 때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그래프로 그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적분이 의미를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0과 1 사이 구간을 보는데요. 네. 이거를 표현해보면 일단 구간이 3개인데 네. 얘의 면적을 계산을 하고요. 밑으로 내려간 애들은 빼주고요. 그래서 제가 구별할 수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위로 올라왔으니까 더해서 값을 계산한 것이 A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그림에서는 N이 1인 경우만 그래프로 표현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수 N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래프 면적을 계산함으로써 AN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fx가 x제곱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네. 그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 fx는 꼭 x제곱 저렇게 아니고 다른 함수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f는 여기서 보면 정의역이 0과 1인 어떤 함수를 가져와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x제곱으로 적으면 f가 x제곱일 때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고 bn도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은데 이제 코사인 사인만 바뀌었네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에와 다르게 이 위로 삐져나간 게 없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윗부분은 플러스 기울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밑에 부분은 음수를 더한 다음에 두 값을 합친 것이 bn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f가 주어지면은 구체적으로 이런 형태로 주어지면은 이 값들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런 수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을 네. 저 an 자리에 집어넣고 이 네. 수식을 네. 또 bn 자리에 집어넣으면 네.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프리의 급수를 지금 식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네. a0, an, bn에 대해서 지금 그래프로 네. 보여주셨는데 네. 이 프리의 급수라는 것을 네. 이용하면 네. 이 사인과 코사인이 네. 그 결합되면 모든 함수를 설명할 네. 수 있다는 것을 네. 그래프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프상으로 설명을 한다면요. 화학에서 분자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원자의 결합으로 표현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좌변에는 앞서 말한 정의역이 0부터 1까지인 함수가 있고요. 앞에 슬라이드에서 그거에 대응되는 프리의 급수를 배웠죠. 그래서 우변에 지금 프리의 급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의 가설은 이 두 개가 똑같다. 어떤 함수가 주어지든지 저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제 우변을 보면은 코사인과 사인이 등장을 하는데 걔네들이 일종의 원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앞에 an과 bn이 등장을 하죠. an이 뜻하는 거는 f를 구성하는 저 코사인 함수가 몇 개 필요한가? 우리가 AN만큼 저 코사인 성분이 있어야지 F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죠. 저 원자가 몇 개 필요하고 네. 저쪽 코사인 원자가 몇 개 필요한지. 아까 자연수와 소수의 경우에는 소수들의 곱으로서 우리가 자연수를 표현할 수 있었는데 네. 여기에는 코사인과 사인의 원자들을 더함으로써 우리가 기존에 관심 있었던 F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 철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프리가 이러한 가설을 세우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저 그래프에 보이는 함수 f인데요. 확인할 수 있듯이 정의역이 0부터 1까지이고요. 함수 값은 f가 x의 값이 0부터 2분의 1 사이일 때는 1을 갖고 2분의 1과 1 사이의 x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을 내뱉는 그런 f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an, bn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저 f에 대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면은 저 우변에 등장하는 저런 숫자들이 나오고 저 우변에 등장하는 게 프리의 급수입니다. 정말 가설에 따르면 그러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아야 되는 거가 됐는데 진짜 네. 그런지는
실제 더해보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우리는 컴퓨터가 있으니까 컴퓨터를 써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실제로 더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첫 번째 사인 2파이 x 그래프를 표현을 한 거고요. 중간에 있는 거는 앞에 텀 세 개를 더한 것을 그래프로 표현한 게 앞에 세 개라는 건 이 세 개요? 저게 무한합이잖아요. 네, 네. 무한합 중에서 세 개만 해본 거죠. 세 개를 더한 거. 그러면 완전히 같진 않겠지만 가까워지고 네. 있겠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은 우변에 있는 열 개의 항을 더한 다음에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열 개를 더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기존의 함수 f랑 비슷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아까 이렇게 이렇게 된 거? 네. 그래서 많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 함수에 가까워져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 함수에 대해서 풀의 가설이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컴퓨터를 시켜서 계산을 해보면 직접이지만, 직접 계산하셨겠구나. 네, 네. 그 사람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걸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 더해나가면 이게 진짜 될 거야.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풀의 가설이 지금은 증명이 된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고 컴퓨터로 막 계산을 해보니까 네. 그래 프리에 당신이 맞았어, 당신의 가설이 옳았어 이렇게 증명이 된 건가요? 아, 굉장히 복잡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요, 그 후대에 칼레슨이라는 수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냈는데요. 칼레슨이 증명한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함수들은 프리의 가설을 만족한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함수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개를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일부의 좀 이상하게 생긴 네. 애들을 제외하고는 네. 대부분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거의 모든 함수들에 대해서는 네. 프리의 가설이 맞아. 네. 그 칼레슨이란 분이 이제 그걸 네. 밝혀냈다는 그거 말씀이죠? 그거 100년 이상 걸렸어요. 그거 증명하는데. 네. 프리에가 아마 1800년대 한 30년대 40년 요 정도 아마 사망했을 것 같은데 그 뒤로 한 130년 걸렸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프리에님은 자신의 가설이 옳은지 아닌지를 모르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은 못했죠. 그러니까 증명하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자기가 아는 함수는 다 된다라고 생각했죠. 네. 아, 저는 이것도 궁금한 게 이 예만 봐도 뭐가 안 되는지 좀 살펴볼 수 있지 않나요? 어떤 함수가 풀의 가설을 만족하지 않는지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거 선! 이 선이 선이 안 없어져. 0.5를 찍을 땐 항상 0이어야 되거든요, 이 급수가. 네. x가 0.5면은 항상 네. y값이 0이거든요. 근데 아까 원래 근사하고자 했던 함수는 네. x가 0.5일 때 값이 0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곤란한 질문을 또 하셨는데요. 두 함수가 있을 때 같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두 함수가 같다고 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인풋을 받았을 때 똑같은 아웃풋을 내야지 두 함수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1번 누르면 콜라 나오고 4번 네. 누르면 식혜 나오는 것처럼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버튼이 100만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판기가 두 개가 있어요. 약간의 오작동으로 1번 버튼만 고장이 나서 첫 번째 자판기는 1번을 눌렀는데 콜라가 나오고 두 번째 자판기는 1번 눌렀는데 제로 콜라가 나왔다. 근데 나머지 버튼들은 다 똑같다고 하면은 과연 이 두 함수를 같다고 해야 할까 다르다고 해야 할까 이게 너무 조그만 차이여서 그것을 다르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은 사실 점 하나를 넣었을 때 두 개가 다를 수 있지만 그걸 발전시킨 이론이 메이저 디어리라는 게 있거든요. 점들 몇 개에 대해서는 두 함수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점들에 대해서는 두 함수가 같다. 그게 칼레슨이 증명한 결과이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프리의 가설입니다. 수학이 굉장히 엄밀한 학문이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네. 지금 세네스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다 보면 그렇다 치는 게 꽤 있다니까요. 갖다 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거. 갖다 친다는 말조차도 엄밀하게 그러니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두 함수가 같다는 게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almost everywhere 같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한한 점 또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런 점들 에서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다. 그럼 우리가 almost everywhere라는 표현이 수학에서 의외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칼레슨이 이 프리의 가설을 증명한 것도 almost every 함수에 맞아요. 대해서 네. 맞다라고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이 칼레슨이 네. 그 어쨌든 굉장히 병적인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함수에서 프리의 가설이 들어맞는다.
네. 것을 이제 입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어떤 함수들에 이게 정말 들어맞는지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 얘기했지만 함수라는 게 음이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오케스트라 음악 같은 경우도 칼레슨이 증명한 그 함수 리스트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비슷하게 전기 전파 신호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파동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다 해당된다고 네.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 많이 이용되는 설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음성 파일 용량을 압축할 때 풀이의 가설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음성 파일 많이 다운받고 열어보셨을 텐데 그랬을 때 저런 파형이 등장을 하잖아요. 제일 위에 나오는 보라색 파형. 저게 뜨죠. 저런 그쵸? 저렇게 생긴 게. 네. 네, 저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음성 압축을 통해서 용량을 줄이되 음질은 크게 변하지 않는 압축을 할 때 풀이의 가설이 쓰이게 됩니다. 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네. 이게 사람이 노화를 하면서 이 높은 주파수는 못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좁아져요. 귀가 노화되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작은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건 그거하고 알았는데 달리 네. 하이피치도 주파수를 네. 못 듣는다는 네. 젊었을 때는 얘기를... 듣던 굉장히 높은 주파수 소리를 못 들어요. 나중에는 못 듣게 된다고 해요. 그렇구나. 네. 네. 근데 그 나이가 들면서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아 뭔가 나이가 들어서 음질이 떨어졌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음악을 듣더라도 똑같이 좋게 들리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높은 주파수 몇 개를 더 못 듣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듣는 음악이 크게 변하지가 않거든요. 앞에 얘기로 돌아가서 파형을 사인과 코사인으로 분해를 할 수 있는데 네. 높은 주파수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버리는 거죠. 아, 압축할 때는? 네. 그래서 영역대의 주파수는 버리고 남아있는 주파수를 이용을 해서 다시 합성을 해서 파형을 만들고 그렇죠. 그것을 사용을 하면은 데이터를 더 적게 포함하기 때문에 용량은 줄어들되 음질은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파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런 원리로 네.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잡음 제거도 할 수 있어요. 노이즈 캔슬링 네.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음을 분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인, 코사인, 다양한 주파수를 갖는 것들의 합으로 되는데 근데 보통 그 잡음들이 일반적으로 주파수가 높거든요. 주파수 높은 쪽을 없애버린 다음에 합하면은 잡음이 없는 음이 보통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다른 방식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음 두 개를 1부에서 들었잖아요. 네네. 440하고 네. 441. 네. 그때 음이 크게 들리는 부분도 있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던 부분도 있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그쵸. 뭐 이랬었잖아요. 네. 어떤 소리가 들릴 때 그 노이즈를 캔슬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과 대응되는 다른 소리를 만들어서 상쇄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 소리 두 개를 들었을 때는 두 개의 주파수가 달랐었는데 네. 같은 주파수를 사용을 하되 이 그림에서 보듯이 Y축 방향으로 반대되는 그런 주파수를 형성을 하면요. 네. 요 두 개를 더하면은 아무것도 남지가 않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더하면 이렇게 네. 0이 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요즘 나오는 고급 그 이어폰들은 이런 방식을 쓰잖아요. 바깥에 소리가 안 들리게. 네. 보통 그럴 때는 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액티브라는 새로운 게 내서 바깥에 소리를 없애버리는. 이게 풀이의 급수가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을 하면은 네.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릴 때 그것도 음성 파일처럼 어떤 파형을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그런 파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사인과 코사인으로 분해를 하면은 그 반대 파형을 좀 더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으로 분석을 한 뒤에 반대 파형을 만들어서 이 그림처럼 상쇄하는 방식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들으면 네. 들을수록 아까 수식이 나올 때는 막 머리가 복잡했는데 네. 이렇게 응용되는 사례를 들으면 정말 재밌는 네. 것 같아요. 근데 그나저나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게 그 네. 프리에가 열방정식을 풀려다가 이렇게 지금 네. 이 사인과 코사인 함수의 결합으로 모든 함수가 네. 설명된다는 얘기까지 왔잖아요. 네. 네. 근데 열방정식,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함수 네. 이게 이렇게 같이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방정식이랑 함수랑은 좀 그렇게 같이 이렇게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개념인가요? 재밌는 얘기하다가 이런 내용으로 가게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네.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네. 우리 학생들이 항상 함수와 방정식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데 이제 결론부터 제가 설명드리고 함수라는 건 아까 오창근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어떤 정의역과 공역 사이의 원소들의 관계잖아요. 자판기 같은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렇죠. 볼 수 있고 네. 방정식은 어떤 거냐면은
그 관계들이 만족해야 되는 문제 같은 겁니다. 조건인 거예요. 예를 들면 관계들이 만족해야 하는 조건. 네, 방정식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x제곱은 4라는 방정식 있잖아요. 네, 네. 그건 이제 x라는 숫자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 혹은 문제를 나타낸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방정식이라는 조건 자체가 함수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f는 x제곱 이렇게. 네, 맞아요. 저희가 아까 오창 교수님이 fx는 x제곱이라고 한 거는 함수를 정의하는 방식이면서 방정식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설명해 주신 거에 따르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방정식과 함수는 어떤 같은 사안의 두 얼굴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함수는 인풋이 주어지면 아웃풋이 나오는 게 함수잖아요. 근데 그 함수들이 어떤 걸 만족해야 된다. 이게 방정식인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라는 게 함수예요. 뭐가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F제곱 더하기 F는 항상 F3승하고 같아야 돼.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조건을 F 함수한테 줄 수 있거든요. 함수인데 그것의 값 F제곱 더하기 F는 신기하게도 F3승하고 같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F에다가 추가 조건을 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함수가 만족해야 되는 방정식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함수 자체가 방정식이랑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함수가 만족해야 하는 어떤 조건을 다는 그렇죠. 것이 방정식일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열방정식이 삼각함수로 설명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네요. 만약에 이런 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열방정식을 아까 얘기했던 푸리에 급수를 활용해가지고 푸는 것이 가능하겠네요. 그 열방정식은 U라는 그 온도를 나타내는 함수가 만족해야 되는 어떤 조건인데 이것 좀 새로운 규약인데 만약에 그 U라는 그 함수를 우리가 분해를 하면은 그러면 이 방정식 문제가 그 분해된 것들이 만족해야 되는 성질로 바뀌기 때문에 근데 각각은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있는 함수들이거든요. 사인과 코사인 우리가 잘 이해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것들 사이의 관계로 모양을 문제를 바꿔버리면은 그럼 그 규약을 만족하는 계수들 이런 것들 계산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한번 네.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네. 교수님? 그래서 그 내용을 적어보면요. 네.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미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네. 미분이랑 연관된 그런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푸리에 급수를 쓰면은 편미분 방정식을 쉽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 얘기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해보죠. 그리고서 푸리에 가설이 맞다면은 이 함수를 우리가 이제 푸리에 급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저 이제 푸리에 급수 저 식 외운 것 같아요. 여러 번 봐가지고. 푸리에 가설이 맞다면 장점 중에 하나가 기존에 f가 주어져 있을 때 f의 미분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의 미분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아까 박형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문제가 사인과 코사인을 미분하면 무엇이 나오는가의 문제로 바뀌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양변의 미분을 취하면요. 이 부분을 지우도록 해볼게요. 이 두 식이 똑같은 건데 양변의 이렇게 미분이 취해서 얘가 뭔지 알고 싶다. 그런데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은 이렇게 무한히 더해진 거를 미분하는 거는 각각을 미분한 거를 더한 거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하면 이 상수 같은 경우는 미분하면 0이 되고요. 되죠. 그래서 얘는 사라지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사인과 코사인을 미분하면 무엇이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f'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미분이 굉장히 쉬워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서 편미분 방정식도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정식을 어떻게 풀게 된다는 건가요? 방정식을 다시 적어보면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이 U라는 함수가 온도 함수거든요. 네. U가 어떤 점에서 어떤 시간에 온도가 얼마일까. 아까 말한 세로된 그런 이런 거라고 하면 여기를 막
막 데워요. 여기서 X가 한 2m 떨어진 곳에서 10분 뒤에 온도가 얼마일까? 뭐 이런 것들을 다 추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열이 어떻게 확산되나를 표현하는 그런 함수인데요. 그 함수가 이 관계, 이 방정식을 만족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어떤 조건을 단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은 공간으로 두 번 미분한 거하고 뭐 거의 같아야 한다. 뭐 이런 뜻이 되거든요. 이걸 이제 푸리에가 풀고 싶었으나 못 푼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걸 어떻게 알지? 어떻게 풀어야 하지? 이거를 이제 이걸 만족하는 이유를 찾고 싶은데 t가 0일 때라는 건 처음이죠. 네. 처음일 때 뭐 1m에서 온도는 얼마고 2m에서 얼마고 3m는 얼마고 다 알고 있어요. 이건 다 알아. 이거는 알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바뀔 때 1분 뒤에, 2분 뒤에는 이게 뭐가 될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u를 갖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인과 코사인 함수로만 쓸 수 있다는 푸리에 가설이 맞다면 쓰고 나서 얘를 t로 미분하고 그럼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사인과 코사인의 무한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왼쪽이. 오른쪽 두 번 미분해도 어쨌든 사인과 코사인의 무한합이 나올 거거든요. 양쪽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 방정식의 네. 함수인 저 u의 자리에다가 이것들을 집어넣는 거죠. 거죠. 그런 다음에 약각을 다 갖다고 하면은 얘는 뭐가 돼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 쭉 풀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u가 원래 무한합에서 a1은 뭐였고 a2는 뭐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걸 만족하기 위한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걔네는 뭐 해야 돼. 그걸 쭉 집어넣으면 u가 뭔지가 처음부터 딱 나와서 드디어 온도가 10분 뒤에 뭐가 될지 알게 된 거예요. 프리에가 정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것 같아요. 이렇게 풀 수 없는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냈네요. 그렇죠. 네. 그 프리에 선생님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또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특히 이제 전자공학에서 신호처리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은 그 프리에 변환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프리에 변환은 또 뭐예요? 저희가 프리에 급수, 프리에 가설에 네. 대해서 배웠는데 프리에 변환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프리에 변환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가장 단순하면 사인 함수 하나 또는 코사인 함수 하나짜리가 함수잖아요. 이런 함수가 이게 소리굽새. 소리굽새는 단순어 하나, 한 주파수만 갔거든요. 그걸 땡 치면 하나의 주파수, 하나의 피치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율할 때 그래서 쓰는 건데 이게 그래서 소리굽새를 땡 치면 이런 함수가 나와요. 이 함수는 시간의 함수로 쓴다면 3sin 10파이 t 뭐 이 정도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지금은 주파수 하나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 함수는 지금 그 시간의 함수거든요. 이거는 시간의 함수로 음은 이렇게 써지는 건데 우리가 근데 이걸 주파수 공간이라는 걸로 갈 수도 있어요. 이쪽을 주파수로 보고 이 함수에는 주파수가 1짜리, 2짜리, 3짜리 이런 거는 얼마나 있을까? 이거는 근데 주파수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주파수가 이 경우에는 2파이 NT니까 N이 5일짜리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파수 공간에서는 5짜리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주파수가. 시간 공간에서는 이 함수가 이런 함수인데 우리가 주파수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주파수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함수가 요 하나만에서만 딱 솟아 있는 함수예요. 가장 단순한 함수죠. 근데 프리의 변화는 그래서 뭐예요, 선생님? 이 함수를 만약에 내가 모른다고 치자. 네. 근데 이걸 알았다고 치자. 네. 주파수 공간에서는 주파수가 5짜리만 이만큼 있고 나머지는 없는 함수야라고 안다고 치면 그럼 이 함수는 뭐지? 그럼 저는 완벽하게 얘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함수를 아는 거나 주파수 함수를 아는 거나 한쪽만 알면 나머지 하나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보통 우리가 그동안은 이쪽으로만 갔는데 함수를 알면 걔를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 합으로 써서 그 주파수 공간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가 푸리어 시리즈라고 한다면 반대로 요걸 알면 주파수가 5밖에 없어? 그럼 얘는 사인 함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네. 그 다음에 강도는 얼마야? 그래가지고 이 함수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양쪽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변환이에요. 시간 공간과 주파수 공간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게 프리의 변환이에요. 변환인데요. 그러니까 이 프리의 변환이라는 것이 뭐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새로운 철학으로 봐서 네. 주파수 공간에서의 함수를 이해하는 거랑 시간 공간에서 함수를 이해하는 거랑 동치다. 박형주 교수님께서 프리의 변환 관련해서 시간, 공간, 주파수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좀 더 수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리의 급수라는 거는 우리가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정의역이 0,1인 그런 함수가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네. 게 프리의 급수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프리의 가설의 내용이었는데 네. 프리의 변환 같은 경우는요. 다른 종류의 함수를 다룬다고 볼 수 있는데 정의역이 실수인 함수를 다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0, 1보다 범위가 훨씬 넓어지네요. 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를 들려드리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함수 같은 경우 이 정의역이 0,1에 들어가 있고 풀이의 가설을 써서 얘를 풀이의 급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함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보면은 이게 양쪽 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의역이 실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함수는 네. 다 표현할 수 있다면서요. 거의 모든 함수는. 네. 근데 그 이론을 발전시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릴 게 여기서는 사인과 코사인의 적분으로 함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네. 아마 슬라이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게 풀이의 변환에 대한 공식인데요. 네. 여기서 관심 갖는 함수는 정의역이 실수인 함수이고요. 보면 공식이 풀이의 가설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여기 예를 들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라고 네. 지금 네. 그렇게 돼 있고 네. 이 앞에 네. 있는 게 풀이의 급수에서 AN 기억나시나요? 네. 얘가 AN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얘가 BN의 역할을 한다. 비슷하죠. 네, 그래서 네. F가 원래 함수라 음파라고 생각한다면 F-hat은 그 C라는 주파수 요소가 얼마만큼 있나 주파수 5짜리는 얼마인가 그 양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급수와 거의 형태가 유사한 네. 그런 공식으로 네. 네, 쓰여져 있네요. 네. 네. 자, 저희가 조화 해석학의 개념의 핵심이 되는 풀이의 급수, 풀이의 가설,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까지 배워봤는데요. 네. 어떠세요, 교수님? 이 조화 해석학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꼭 내가 이거는 덧붙이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맨 처음에 세상의 모든 것은 함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풀이의 해석은 단순히 수학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꾼 그런 위대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얘기를 네. 듣고 보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네. 이 프리에가 발견했던 것을 통해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정말 보신 많은 분들 재미있으셨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